웨스트뱅크 이런데 헬기 타고 쭉 한번 돌아보면요. 정착촌과 팔레스타인 마을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겠죠. 네, 참 뭐 아주 그냥 낙원처럼 만들어. 정착촌은? 정착촌은. 그리고 아주 이렇게 방어하는 철망이 딱 있고 거기 IDF, 이스라엘 정규군이 들어가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 역지사지 해보면 수천 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예, 예. 입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밀고 들어와서 막 삐까뻔쩍한 마을을 만들고 담을 치고 그 안에서 막 수영하면서 막 바베큐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쫓겨나 있고 그런데 이거 뭐야 그래서 막 항의도 하고 막 돌도 던지고 애들이 그럴만 하잖아요. 뺏긴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IDF가 굉장히 강하게 진압을 하고 계속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착촌 주변에 그런 거군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에 그냥 보이니까 저긴 우리 땅이었는데 밀고 들어와서 쟤네가 화를 짓고 우리 걸 뺏어갔어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처럼 뭐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평양과 개성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그 물리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아픔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이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게 목표였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그냥 야금야금해서 저 땅을 다 먹어버리고 도망갈 놈들은 빨리 나가게 하자. 이게 이스라엘의 목표였어요. 언제까지? 1990년 냉전이 무너질 때까지. 인남식 교수와 함께하는 중동학 개론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인사 짧게 하고 바로 인남식 교수님 이어드릴게요.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바로 인남식 교수님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1초라도 아껴야 네. 된다는 걸 지난번 시간에 듣게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빵 네.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이 그러세요? 50대 남자들은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서부터 이어갑니까? 제 건국 배경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켜켜이 쌓아왔던 어떤 분노나 회한들이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확 펼쳐지게 된 거잖아요. 이제 내 나라가 생겼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도저히 저렇게 갑자기 밀고 들어온 이주자들에게 나라를 내준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사실은 30년대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유대인들이 이주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 땅에? 그 땅에. 그래서 이제 아주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땅을 사기 시작한 거죠.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았던 거고. 근데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지도를 잠깐 보시죠. 47년 독립 직전에 이 초록색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요. 예. 흰색이 유대인들이 땅을 사서 거주했던 분포도입니다. 주로 해안이군요. 주로 그쪽이죠. 예. 지금 텔아비브 이쪽, 그다음에 갈릴리 근처 이쪽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거의 안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들 마을을 만들어서 살았는데 압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땅이 많았죠. 근데 하도 이 안에서 이제 막 이스라엘이 곧 건국한다, 독립한다 이런 그 난리의 소문이 드러나고 할 때 유엔이 야 이거 이렇게 막 점점이 흩어져서 살면 그럼 나중에 너네 그 계속 분란이 나니까 아예 딱 구획을 짓자고 하면서 47년에 제시한 유엔의 분할안이 바로 요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아니 거의 다 우리 땅이었는데 이렇게 나라를 나눠서 요 하얀 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 독립시키겠다고 하고 파란 거를 팔레스타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유엔 결의안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뭐 대번에 환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아니 나 우린 못 하겠어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못 받아들이게 한 거고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48년에 그냥 나라를 건국을 선언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아랍 제국들이 주변에서 이집트건 요르단이건 시리아건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건국을 딱 선언하자마자 전부 참전을 합니다. 그걸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축출하려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딱 준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몰려서 여기 왔는데 우리는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1차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이제 아랍연합군은 쫓겨나고 이렇게 하얗게 된 데가 1949년부터 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익숙한 지금의
State of Israel이라고 하는 국가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잠깐 좀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중동 전쟁은 지금 1차 중동 전쟁인데요. 중동 전쟁은 크게 네 차례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란 말도 쓰고 걸프 전쟁이란 말도 쓰거든요. 그렇죠. 이란 이라크 전 거기도 다 중동인데 그럼 이 중동 전쟁은 뭐고 이라크 전쟁은 뭐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학문적으로 정의된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관행으로 쓰는 게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을 우리가 중동 전쟁이라고 보통 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Middle East War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아랍 이스라엘리 War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통 쓰죠. 그래서 1차 중동 전쟁이 1948년에 팔레스타인의 그 추방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독립 이스라엘 독립 전쟁. 2차 중동 전쟁이 1956년에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고 이스라엘의 티란 해협 항행을 방해한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과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집트와 싸웠던 2차 중동 전쟁. 우리가 그걸 수에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오늘 맥락과는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정말 중요한 전쟁이 뭐냐면 3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게 1967년 6월에 있었던 6.1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6.1 전쟁이 뭘 만들어냈냐면 67년 6월 6.1 전쟁 이전까지는 하얀 데만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초록색은 이쪽 오른쪽 초록색. 이걸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바로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웨스트뱅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가자지구죠. 이 서안지구는 원래 67년 6.1 전쟁 이전까지는 요르단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요르단강 동쪽 여기가 요르단이거든요. 예, 예. 가자지구는 여기가 시나이 반도인데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요 위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란군입니다. 여기는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67년 전쟁에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을 격퇴하고 이 웨스트뱅크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골란군 아니죠 가자지구를 포함해서 이 시나이 반도까지도 다 이스라엘이 먹어버립니다. 골란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 시오니스트들은 가슴이 뛰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밟았던 땅, 자기들이 생각했던 에레츠 이스라엘, 거대 이스라엘에 이제 첫 발을 띈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먹어가면서. 예. 아랍은 난리가 나고. 이때가 이제 67년 전쟁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웨스트뱅크를 요르단으로부터 장악하면서 결정적으로 동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이 관할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나중에 지도를 다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67년에 만들어졌던 이 국경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가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원래 자기들이 장악한 이 땅에 여전히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뭘 만드냐면 유대인들의 마을을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세틀먼트, 정착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저기는 야훼께서 우리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명백히 제네바 협약 위반입니다. 강제로 점령한 땅에 자국민들을 이주시켜서 그것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것은 국제협약 위반인데 이스라엘 하는 거죠. 가서 정착촌을 만들게 됩니다. 정착촌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래 아랍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그게 67년 전쟁에서 갑자기 뺏기고 유대인들이 막 들어와서 자기 마을을 짓는 거예요. 아랍 마을 밀어버리고 탱크로. 국제법 위반인데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미국은 계속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그럼 치안과 국방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국제사회에서는 이거를 소위 랜드 오브 이스라엘로 절대로 인정 안 하고요. 국제법적으로는 오큐파이드 테리토리, 점령 지역이라고만 딱 선언해 있거든요. 근데 점령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영토에 준하는 마을 확장을 계속 해왔던 거죠. 정착촌을 만들면서. 아, 그러니까 국제법상 그렇군요. 뭐 전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서 어떤 지역을 점령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러시아 사람들 거기다 이주시켜서 세틀먼트를 하면은 그건 국제법 위반이다. 네, 아 그렇군요. 그 나라를 점령하면 우리나라 군인이 가든 공무원이 가든 경찰이 가든
가야 되잖아요. 네, 가는 거죠. 그래서 가 있는데 원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빨리 너네가 합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나가고 영토 재조정을 해가지고 두 나라의 그 국경을 다시 재조정하라. 아, 이게 이제 구획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좀 양보는 해. 민간인이 들어가서 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이 들어가서 무슨 치안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잠정적으로 그건 방법이 없겠죠.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마을을 만들고요. 가보시면 지금은 조금 양상이 다르지만 웨스트뱅크 이런 데 헬기 타고 쭉 한번 돌아보면요. 정착촌과 팔레스타인 마을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겠죠. 네, 촥 뭐 아주 그냥 낙원처럼 만들어 놓는 거고. 정착촌은? 정착촌은. 그리고 아주 이렇게 방어하는 철망이 딱 있고 거기 IDF, 이스라엘 정규군이 들어가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역지사지 해보면 수천 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밀고 들어와서 막 삐까뻔쩍한 마을을 만들고 담을 치고 그 안에서 막 수영하면서 막 바베큐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쫓겨나 있고 그런데 이거 뭐야 그래서 막 항의도 하고 막 돌도 던지고 애들이 그럴만 하잖아요. 뺏긴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IDF가 굉장히 강하게 진압을 하고 계속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착촌 주변에서. 그런 거군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에 그냥 보이니까 저긴 우리 땅이었는데 밀고 들어와서 쟤네가 마을을 짓고 우리 걸 뺏어갔어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처럼 뭐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평양과 개성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그 물리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아픔이라는 거죠. 이게 계속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철천지 원수고 무슨 나라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이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게 목표였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그냥 야금야금해서 저 땅을 다 먹어버리고 도망갈 놈들은 빨리 나가게 하자. 이게 이스라엘의 목표였어요. 언제까지? 1990년 냉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그때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뮌헨 올림픽 이럴 때 검은 9월 그렇죠. 사건 같은 게 벌어지고 막 죽이 막 엔테베 그 비행기 납치 사건 이런 게 벌어지면서 그때는 서로 대화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었던 거죠. 저는 저일 때문이다. 그렇죠. 그럼 교수님 혹시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어떤 분쟁이 있든 혹은 뭐 전투가 있든 해서 어느 한편이 어느 한편을 이겼다고 가정을 하면 중동 전쟁처럼. 네. 자 이제 그 저 땅이 우리 땅이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 이겼다면 남이 그들의 땅이 될 거고 남이 이겼으면 북이 우리의 땅이 될 텐데 이기고 나도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남북 관계는 조금 저는 맥락이 다를 것 같아요. 국제법상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말씀이. 저희 헌법상으로 우리가 영토가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그건 우리 헌법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제법상에 유엔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또 독립 주권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전쟁을 하되 이겼는데 그 나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왜 이기지? 뭐하러?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규범은 우리가 테리토리얼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지금의 국경선을 훼손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기야 뭐 먹지 말아라. 전쟁으로 전쟁으로 점령을 한 다음에는. 국가 간의 협상이나 종전 협상을 통해서 테리토리를 구획 정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해서 그래서 정리가 되는 차인데 예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돈바스 지역을 그런 상호 합의해서 협상의 결과물로 돈바스 지역은 오늘부터 from now on 러시아 영토다. 그러면 이 러시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세틀먼트를 하고 거기 치안을 유지하는 거는 국제법상 오케이인데 그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을 여기 넣어서 세트먼트 하는 건 그거는 안 되죠. 제네바 협상에서 위배된다라는 얘기지. 원래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정착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제법상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요 냉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미국과 굉장히 가까웠고 팔레스타인과 아랍은 오히려 러시아, 소련과 굉장히 좀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냉전의 대결 구도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냉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미국은 팔을 걷어붙이고 이팔 문제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1991년에 최초로 마드리드 평화회담이라는 게 열리고 그 마드리드 평화회담에 이스라엘 대표와 팔레스타인 대표가 마주 앉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아랍이 평화협정을 맺었던 거는 있어요. 1978년, 79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 그래서 그렇죠.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수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마주 앉은 건 91년에 마드리드 회담이 처음이고 그때는 뭐 별로 이렇게 뭐 좀 눈에 확 띄는 결론을 맺진 못했지만 어쨌든 마주 앉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약간 공포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냉전 시대가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쓸모에 대해서 이제 다시 평가할 수도 있겠다. 무조건 우리 편 안 들어줄 수 있겠다고 하는 공포가 있었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야 이제 초강대국 미국이 마음대로 하면 우리도 잘못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미국이 우리 보고 대화하라 그러니까 이 팔은 마주 앉자 해가지고 이제 91년에 마드리드 중동 평화회담이 최초로 개최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별건 아니었는데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회담인데요. 오슬로 평화협정입니다. 오슬로 피스 프로세스 또는 오슬로 피스 어코드라고 불리는 건데요. 1993년 9월에 오슬로에서 열렸고 95년 9월에 워싱턴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국가로 간다는 약속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다 쫓아내든 아니면 우리 이등 시민으로 살든 여기는 우리 하나의 이스라엘이야라고 하는 걸 주장했었고 팔레스타인은 쟤네가 침략자인데 왜 쟤네한테 우리 땅을 줘? 우리가 지금은 열세지만 언젠가 아랍 형제들하고 같이 다 쫓아낼 거야. 이거였는데 네. 이때 이 오슬로 협정의 약속은 뭐냐면 두 개의 나라로 분리하자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제가 여기 써놓은 건데요. Two State Solution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국가 해법이란 거죠.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Two State Solution 그러면 어차피 둘이 원수처럼 싸우는데 둘로 나누는 게 그래도 제일 좋지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네. 이게 말처럼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거는 야훼의 땅인데 그리고 67년 6.1 전쟁을 기적처럼 이긴 것도 이것은 신이 도와서 우리가 저 아랍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걸 다 우리가 먹었는데 이거를 다시 돌려주라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주라고 하는 시오니스트들 근본주의자들의 반대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이 협상의 주역으로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총리가 이츠학 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츠학 라빈과 나중에 외무장관과 대통령까지 역임한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이 총리와 외무장관으로 야세르 아라파트라고 하는 당시 PLO 의장을 만나고 이 중재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하면서 그렇죠. 이거를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열광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남북 문제만큼이나 남북한 문제만큼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예. 이제 해결의 단초가 보인 거죠. 역설적으로 남북한은 통일이 돼야지 안정이 오는데 여기는 분리가 돼야지 안정이 오는 두 개의 일종의 다른 구조거든요. 근데 그 분리를 약속한 거예요. 네. 이츠학 라빈은 국제사회에서 영웅이었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엄청난 반발에 부딪힙니다. 네가 뭔데 감히 우리 땅을 띄워주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츠학 라빈은 Land for Peace였어요. 국가를 구성하는 게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면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무도하게 죽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냐. 필요하다면 땅 띄워주고 서로 건강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말은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는 이겼으나 네. 그 땅을 실효적으로 무력으로 완전히 자기 걸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죠. 지배를 못했네요. 완전히 쫓아내기 전까지는 예.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의 국가에 그럼 나 이스라엘 국민 되겠어 하고 아예 그냥 항복을 하지 않으면 하기야 할 수가 없죠. 통상적으로 저런 상태라면 그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그 뭐 또 굳이 아프리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학살 같은 것들이 나요. 그렇죠. 뭐 그렇죠. 아예 쓸어버리거나. 아니면 동티모르도 그렇고 뭐 또 루안다도 그렇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개연성들이 있었던 걸 수도 있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빌 클린턴에 중재해서 저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막 그 학살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웠어요. 그건 어렵죠. 예, 왜냐하면 미국과의 강한 동맹국인데. 그다음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유대인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요. 대개가. 그러니까 인권이나 가치나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에서 자꾸 이상한 노이즈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도하고 반인도주의적인 게 드러나게 하진 않는데 피해자의 입장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막 유혈 사태를 막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야금야금 먹어들어오기 때문에 더 막 그 분노와 회한 같은 게 있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에요. 전쟁이 안 끝났었던 거구나. 네. 지금 우리와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비슷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이 35년간은 실효적으로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런 지배를 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못했느냐 하는 궁금함인데. 네. 글쎄요. 그건 팔레스타인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 팔레스타인은 이런... 뭐 예. 저항도 강했고 그래서 맥락이 더구나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계속 지금까지 유지시켰던 동력은 22개 아랍 연맹이 이건 우리의 형제고 어떤 경우에도 팔레스타인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뒤에 이게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난 세기에 20세기 내내 작동했던 하나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너네 그럼, 거기서 밀리면 안 돼. 이게 그래서 결국 라빈 수상이 피살당하죠. 다음에 죽습니다. 95년에 죽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근본주의자 시오니스트의 총탄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 세계는 이제 박수치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야, 곧 팔레스타인도 독립이 되고 이스라엘도 안전하게 되니까 이제 그 땅은 평화가 오는구나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다시 이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각이 해산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이삭 라빈을 잇는 후보로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걸출한 정치인이 나옵니다.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온건하고. 네.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이 오슬로 협정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많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시몬 페레스가 되게 꺼니 했거든요. 근데 그 96년 총선에서 이변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아마 30대였을 것 같은데 혜성과 같이 등장한 젊은 보수 정치인이 갑자기 됩니다. 인간적인 매력으로. 그게 베냐민 네타냐후. 최근까지 했던. 최근까지 했죠. 작년까지 했죠. 그러니까. 네. 최장 기간 총리직을 한 사람. 근데 그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츠학 샤미르라고 하는 아주 보수 강성의 이스라엘 총리의 수행을 했던 젊은 정치인이었는데요. 언변이 뛰어나고 아마 스탠포드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조야에도 아주 네트워크가 좋고 비록 본인은 아주 보수 강성이지만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이 당시만 해도 친화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좀 말미에 이상해지긴 했지만 갑자기 역전하게 되고 이 오슬로 협정은 급격히 동력을 잃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둘로 분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거는 아직도 살아있는 명제이긴 하나 지금은 사실은 이 투스테 솔루션이 작동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그런 논쟁이 많이 있는데 저게 있죠. 93년도 4년도의 일인데도 아직도 이제 미완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말씀을 드리면서 벤구리온의 3대 원칙을 말씀드렸거든요. 유대 국가여야 한다, 민주 국가여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의 나라여야 한다는 거였는데 이게 트라일레마, 벤구리온의 트릴레마라고 얘기해요. 딜레마를 넘어서 세 개의 일종의 그건데 뭐가 문제냐면 이 이츠학 라빈이 자기가 좋아서 이 땅을 분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뒤에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아랍 팔레스타인 인구가 막 높아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덜 낳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주이시 스테이트자 데모크라틱 스테이트 민주국가이자 유대국가를 유지하려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결단이죠? 인구가 만약에 역전이 되고 모두 아랍 팔레스타인도 투표를 하게 되면 유대국가가 망해요. 여긴 민주국가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대국가를 유지하려면 그러면서도 하나의 영토를 유지하려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서 투표권을 제한한다든지 차별을 해야 돼요. 민주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파르트헤이트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트라일레마예요. 답이 없어요. 뭐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빈의 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영토를 버리면 민주주의도 지키고 유대국가도 지키자 대신 땅을 버리자는 거였는데 유대인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땅에 대한 열정과 애환은 다수는 아니지만 한 2, 30%는 보수적으로.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백악관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네타냐후가 기자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걸 한번 그 외신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스라엘을 수도로 인정하는 그 이벤트 직후였던 것 같아요. 네. 와, 저는 그 사실 누구나 다 그 백악관에 가면 주눅이 좀 들고 특히 트럼프 앞에 가면 좀 트럼프를 거의 그냥 제 표현이 약간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를 갖고 논다? 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그렇죠. 네타냐후가 그리고 그 많은 그 기자들 앞에서 네타냐후가 그
그 이스라엘이 다시 그 공식적인 수도로 인정받는 데 대해서 미국 그 트럼프를 칭찬하고 막 이러는 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더 대단한 게 뭐였냐면요. 네. 트럼프 이 트럼프는 그래도 네타냐후랑 너무 이게 합이 잘 맞았어요. 그렇죠. 서로 막 완전히 뭐 이심전심이었거든요. 근데 네타냐후와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락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겠죠. 네. 당연히 사이가 안 좋죠. 오바마는 이 정착촌 짓지 말하면서 막 압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바마의 첫 임기가 끝나고 재선 캠페인 할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오바마와 경쟁했던 후보가 공화당의 밋 롬니였습니다. 그렇죠. 밋 롬니가 선거 캠페인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을 때 네타냐후가 아예 포옹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믿는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내에서 펀드레이즈 하는 행사까지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의 카운터파트는 오바마인데 동맹국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만큼 네타냐후가 이 미국의 핵심 권부나 또는 어떤 그 워싱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워싱턴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자기는 내 말은 난 해야 되고 밀릴 수 없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열광하는 한편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저러다 우리 망할 거다. 미국에서 자꾸 적을 양산한다. 이런 이제 두 개의 기류가 있는 거죠. 뭐 대단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이제 저는 조금 회의적이 실각했죠. 실각했죠. 작년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립 정부가 다시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하려니까 그렇군요. 아까 제 질문에 답을 스스로 얻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는 일본은 민주주의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를 완전히 그냥 조선 네. 총독부의 총독을 맞습니다. 내리고 그냥 네. 지배하면 네. 이스라엘도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재미있게 갈리는데요. 이런 이츠학 라빈의 입장을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국제 정치에서 예. 그래서 뭐냐면 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 싸우려면 불리한 수밖에 없다. 옛날에 우리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거는 일단 좀 양보하자는 거예요. 네. 보수주의자들은 뭐냐면 민주주의를 버리자. 민주주의를 버리고 이 유대근본주의자들은 땅과 유대국가를 지키자는 거고요. 진보주의자들은 유대국가를 버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 아니 미국 봐라. 앵글로색슨이 세운 것처럼 돼 있지만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랭귀지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흑인도 대통령이 나오고 라티노들도 막 지금 약진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딱 두 개인데 우리가 사이 좋게 못 지낼 이유가 뭐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있고 아랍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과거 콜롬비아 대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고 아랍 쪽에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이스라엘 사는 사람은 아닌데 유명한 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아 바렌보임이 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냐. 아랍과 유대인이 함께 만나서 잘 사는 그림을 좀 그려보자. 그리고 실제로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하이파 이런 데서는 같이 종교도 공유하고 경전도 같이 읽고 언어도 같이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패브릭들이 이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야. 계속해 주시면.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어디 있느냐거든요. 지금 배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건 말고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진보주의적인 이상을 실현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지금 적대관계가 높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런 그 인종차별하는 아파르트 국가로 가는 것도 답이 아니라면 결국 투 스테이트 솔루션밖에 없는데 그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지금은 동력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 논의 중인데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하려면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셔야 전체적으로 지금 이팔 분쟁이 어떤 맥락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쟁점이 뭐냐? 계속 말씀드렸던 정착촌의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아까 지도는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초록색 지역은 이스라엘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군대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요런데 중간중간에 정착촌들이 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게 지금 웨스트뱅크인가요? 네. 이게 웨스트뱅크입니다. 에. 이 웨스트뱅크가 팔레스타인의 영토가 되고 요 왼쪽에 가자지구를 영토로 만들어서 두 개가 소위 스테이트 오브 팔레스타인을 만드는 건데 이 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정착촌이 있으면 이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얻었고 독립을 했는데 군데군데 막 용산에도 일본 마을이 있고 일본 자위대가 들어가 있고 외관에도 아직 있고 막 이렇다 그러면 그건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정착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제 협약 그거 우리의 상관없고 그치, 강경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거거든요. 왜 우리를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의 합리적인 리더십이면 야 방법이 없다. 쟤네 우리가 무력으로 동원할 수도 없고 그럼 결국은 바터하자. 수합을 하자. 랜드 수합을 하자. 이 안에 있는 땅만큼 너네 웨스트뱅크를 우리가 좀 넓혀주마. 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예.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착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지난 한 4, 50년 동안 마을을 만들 때 이상한 데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파고들었겠죠. 좋은데. 파고들었겠지. 예. 어. 물도 수원지도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내주고 그냥 주변부에 몇 개 그거를 랜드 수합을 하자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미국 오바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지금 투 스테이트로 가야 되고 너네가 지금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착촌을 왜 늘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동결해 이것도 근데 안 듣고 계속 늘렸던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이거를 약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뜨악했냐면 정착촌이 가자지구에도 저 서안지구에도 있고 동예루살렘에도 있고 골란고원에도 있는데 가자지구에도 있었어요. 그 가자지구에도 있을 때 제 기억으로는 2007년인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였던 아리엘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자지구에서 샤론 구상을 내놓으면서 미국과 그때 좀 잘 지내야 되는 상황이라 빼요 그거를 다 저 정착촌을. 그때 가자 지구는 정착촌이 유대인 정착촌이 한 6개밖에 안 됐어요. 많지 않았겠죠. 좁으니까 네. 뭐.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우리 샤론 총리는 계속 지지할 거야. 근데 여기는 웨스트뱅크 너무 많으니까 가자 지구부터 상징적으로 뺄게 해서 빼요. 근데 그때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정착촌을 이렇게 빼려고 그러는데 한 7살 8살 되는 유대인 아이들이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엉엉. 안 간다. 네. 야훼께서 우리에 주신 땅이야. 이러면서. 7살짜리가? 네,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엉엉 그게 교육으로 대물림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아까 우리 김프로님도 흙을 갖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오매불망 그리면서 와가지고 우리 조상이 피 흘리면서 얻은 땅인데 이걸 왜 내놔야 돼 적에게?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게 된 거죠. 이 땅을 자칫해가지고 적에게 넘겨주면 우리 또 디아스포라의 생활로 언제 전전할지 모른다는 그런 멘탈리티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경찰이 들어가서 아무리 소개 작전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군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핏 들은 에피소드인데 그 군이 그 작전을 수행하고 나왔던 그 책임자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저도 이스라엘에서 들었던 건데 그 작전을 다 수행하고 정착촌 전부 철수 강제로 다 끌고 나온 다음에 바로 그냥 자진 예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문민정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도리지만 내 양심에는 반했다. 한명의 이스라엘이로서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참 미묘하잖아요. 그런데 가자지구에서 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냐면 2006년 8년부터 7년 그 어간에 하마스가 여기를 딱 장악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점이 돼버립니다. 그 가자지구의 그 정착촌 네. 얼마 안 됐던 그 땅을 빼주고 여기가 완전 팔레스타인 땅이 되니까 여기 하마스가 들어가서 가자지구를 장악을 하고 계속 이스라엘 쪽으로 가셈 로켓을 쏘게 되는 거죠. 근데 정착촌이 있었으면 거기 이스라엘 정규군도 들어가 있으니까 다 잡아낼 수 있었을 텐데 빼주니까 저기는 완전히 해방구가 됐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작은 가자지구조차 저런데 웨스트뱅크를 다 열어주면 그러네. 예루살렘 안 남아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보수적인 시각인 거죠.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살면 남북한처럼 대결하게 된다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이야. 이 정착촌 문제가 지금 하나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하게 된 것도 하마스가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쨌든 테러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비판받을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6년에 미국이 민주화하라고 막 압박을 해가지고 하마스에서 입법의회 선거를 했을 때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다수가 하마스를 지지를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도 인정 안 하고 미국도 인정을 안 하니까 이 하마스가 아니 합법적으로 선거해서 우리가 의회의 다수를 장악했는데 인정 안 하고 해산해버리면 우리가 어떡하냐 그러고 총을 들고 웨스트뱅크에서 싸우다가 밀려나서 지금 가자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복잡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현 단면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상해 임시정부 생각나네 또.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감정이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복잡한 문제. 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감정이입을 하면 저분들이 북한 같은데 또 우리가 우리와 일본과의 역사에서 우리가 저항했던 때를 생각하면 또 이스라엘이 나쁜 것 같고. 참 그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예요. 땅을 보면서 뭐랄까 막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사람들인 거죠. 요 이야기만 뭐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워크숍에 참석해가지고 가자지구 바로 근교에 있는 스데롯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정규군이 저희를 이렇게 이제 다 뭐 방탄복 입히고 해가지고 갔는데 스데롯 마을이 어떤 곳이냐면 가자지구에 있는 베이트 하눈이라고 하는 그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가자지구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이 스데롯이란 마을로 로켓을 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로켓을 발사하는 징후가 포착이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 이스라엘 마을에. 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방공호로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야 돼요. 곳곳이 방공호예요.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막 운동하다가도 방공호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그때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브리핑해주는 그 이스라엘 지역 장교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의 학부모 대표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가자지구 하마스의 만행을 세계에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학자들이. 그래서 자기는 어린아이와 이 개활지를 아들하고 걷다가 갑자기 로켓이 날아온다는 사이렌이 들었는데 울렸는데 주변에 방공호가 없어가지고 그냥 넓은 운동장에 아이를 자기가 안고 이렇게 엎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로켓이 주변에서 터지는 그 공포를 여전히 잊을 수 없고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넓은 데를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쏘아대는 저 하마스를 왜 국제사회가 제대로 응징을 안 해주냐 이거를 좀 알려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제 옆에 그 당시에 그 하버드대학 교수 중에 하나 제 또래 하나 같이 이제 그 워크숍에 갔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사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위험하게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 접경 지역에 왜 사냐. 2km밖에 안 떨어져. 위험하지 않냐. 그럼 저도 드는 거예요. 한국도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잖아요. 전방에 민통선이 다 있고 네. 접촉지역에 떨어뜨리잖아요. 위험 요인이 있으면. 스테롯 보니까 별거 없는데 왜 여기다가 와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쟤네들이 나쁜 건 알겠는데 너네가 시온주의자로 어른으로서 너네 신념을 가지고 와서 사는 건 알겠는데 왜 아이들을 가지고 그 위험에 노출시켰냐. 난 그거 이해가 안 간다. 그 용기, 질문, 용기 있는 질문이네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하버드 교수가 불편할 수 있는 질문. 자기 와이프가 어디 뭐 저 어디죠? 필라델피아의 그 무슨 리하이 대학? 뭐 그런 대학이 있대요. 글로 자기가 옮긴대요. 왜 그러냐니까 와이프가 거기 있고 아이가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사는 거에 대해서 싫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건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폭탄이 떨어지는 그 지뢰밭에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있는데 왜 사냐고 했을 때 그 학부모의 발언이 아직도 제가 당신들은 이걸 이해 못한다. 야훼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버리고 간다는 것, 위협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의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우리로서도 잘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아니면 네. 예. 조금만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협상 쟁점인데요.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독립하는데 첫 번째가 정착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게 답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프로님께서 한번 해안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으시겠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잘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야 이거는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양쪽 의견이 다 아주 옛날 같으면 결혼 정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결혼을 하면 사이가 나빠진다는 걸 수십 년 전에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김포님? 좀 둘이 사이 안 좋다고요. 그런데 결혼을 시키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가? 두 번째는 난민 귀환 이슈입니다. 난민 여기서 말하는 난민 귀환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슈인데 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야 나는 죽어도 저런 이교도들 이주해 들어온 애들 밑에선 못 살겠다. 저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나는 생소하고 나는 그냥 떠날래 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난민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인데 아랍인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 난민들이 이제 유리방랑을 하죠. 대개는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에 살았고 가자지구에 살았지만 가장 많이 간 데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르단 보시면 요르단 인구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르단 인구의 3분의 2까지 팔레스타인 출신이라는 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뭐 이제 잘 그 인구 조사에서 그런 걸 하진 않으니까 가문 이름이나 이런 걸 보고 추적하면요. 그래서 요르단에 난민이 많이 가 있었는데 70년으로 기억합니다. 1970년에 이 요르단에서 온 난민들, 저 팔레스타인에서 온 난민들을 그 당시에 요르단에 후세인 국왕이 사자왕이라고 불리는 후세인 국왕입니다. 아주 뭐 스마트한 통치자라고 알려져 그렇죠. 있죠. 네. 후세인 국왕이 이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다 그러고 다 받아줘요. 요르단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우디나 이렇게 뭐 석유가 나는 나라가 아니라 가난하거든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우리 동포들인데요. 받아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요르단이 나서서 조금 다시 예루살렘을 수복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67년 전쟁 이후에. 근데 요르단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아야 나라가 사는데 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좀 있어봐, 참아봐 이러면서 그냥 누르고 있었더니 그 당시에 와 있었던 난민들 중에서 PLO 중에 굉장히 과격한 친구들이 아씨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후세인 국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쿠데타를 획책을 해요. 그러니까 요르단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다 있냐 하는 거죠. 걷어주고 매겨주고 국격 국적까지 주면서 받아줬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색출해가지고 굉장히 과격한 PLO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 다 쫓아버립니다. 근데 주변 아랍국에서 누가 받겠어요 이 과격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던 레바논으로 대거 건너갑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 근교에 진치고 거기 이제 정착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레바논 내전이 심화가 되니까 레바논 내전에서 헤즈볼라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 헤즈볼라가 이 팔레스타인 난민 중에 과격 세력과 손잡고 이스라엘을 자꾸 위에서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82년에 쳐 올라가가지고 베이루트 그 근교에 있는 사브라 샤틸라 정착촌에 가서 이스라엘은 뒤에서 다 방어를 하고 그 이 친 이스라엘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들이 팔레스타인 양민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브라 샤틸라 사건이에요. 뭐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걸 뭐 그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사람들이 전쟁에서 쟤네들이 우리를 이겼어. 우리는 참 쪽팔려. 요 정도였다가 82년에 사브라 샤틸라 사건은 숫자가 다 달라요. 통계마다 이스라엘은 한 450명 죽였다고 얘기하지만 레바논 쪽에서 나온 통계 중에서는 3,000명 가까이 죽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무장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난민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실은 악마로 봐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전쟁에 우리가 쟤네한테 졌어. 쟤네들이 힘이 세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점령군이야 정도가 아니라 쟤네들은 조준 사격해서 비무장한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악마, 걔네들을 도와주는 악마처럼 이제 보기 시작했고 아이러니컬한 게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아리엘 샤론이었고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아리엘 샤론이 총리가 됐을 때 2001년에 팔레스타인에서 무장봉기가 막 일어납니다. 저런 총리를 우리가 어떻게 옆에서 카운터파트로 보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난민 귀환은 그래서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예를 들어서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레바논에 가 있었던 난민들, 요르단에 가 있는 난민들 야 드디어 옛날 우리 땅에 독립했대 그러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접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도 지금 우리가 핸들이 안 되는데 이거는 70년 동안 이를 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난민들이 들어오면 다는 아니겠지만 예. 그중에 일부라도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진치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 명도 안 됨이에요. 지금 현재 딱 살고 있는 그분들만 된다. 그것만 인정하지 이게 국적을 부여한다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 입장인데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들어오고 있겠네요. 뭐 공식적으로는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자기들 인구를 정확히 어떻게 지금 센서스가 돌아가는지를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저희는 알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그 피상적으로 저도 그 왜냐하면 그 주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편이다.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솔직히.
아, 근데 내가 너무 무지했네. 이게 근데 무지하는 네? 문제가 아니라요. 저도 네. 이스라엘 이야기 강의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인남식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그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이분은 그 교수님 면제를 살 얘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단 한 문장도 쓸모없는 문장을 말씀하시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그 스토리에 꼭 필요한 문장들만 말씀하시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3% 몇 번 돌려봤는데요. 예. 아유 좀 낯 뜨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럼 난 안 뜨거운 강의를 한번 줘보세요. 아 진짜로 난 보고 싶어서 그래. 아 이제 이해됐어. 이해됐고. 아 심각하네. 국립 외교원에서 강의하시는 거는 아, 우리 심각하네, 이거. 외교관이 되려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강의하시는 주로 거죠? 주로 거기가 제일 많죠. 예. 훨씬 더 또 힘을 기울여야 되고 또박또박 해야 되고. 그 우리 외교관들은 뭐 나 다시 저 공부할 수 있게 되면 외실을 하고 싶어. 근데 이거는 이런 정말 공부를 공짜로 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제 생각엔 영어 자막, 아랍어 자막 뭐 다 달아서 전 세계에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야. 이래야 서로 이해를 하고 야 그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여론이 있지. 전 세계 70~80억 인구 중에 무슨 그쪽에 일 벌어지면 아 쟤들은 또 왜 싸워 하고 그냥 또 하는 경우가 그렇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과거에 우리들처럼. 아, 저건 이건 알려야 되겠는데. 그래, 알았어요. 그럼 내가 새 언어,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 또 퍼뜨려 놓으면 또 자기들끼리 또 번역 자막은 또 알아서 달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 뭐. 역시 대표이사의 지시가 또 이렇게 이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시키면 바로 합니다. 근데 저 미국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잘 알겠죠. 자기들이 싫을 텐데. 자, 인남식 교수님과 함께한 중동학개론 오늘은 여기쯤에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